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사이클론 집중기 만들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이클론을 발생시키는 파츠와 집진을 해서 먼지를 모으는 통의 뚜껑 부분에 사이클론 파츠를 붙여야 돼요. 밀봉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면이 맞닿는 쪽에 실리콘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 집진기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호스와 파츠를 공기가 새지 않게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지름이 서로 다른 부분을 매끈하게 이어주는 게이 작업의 핵심인데요. 이런 식으로 깔때기 모양 같이 생긴 플링할 수 있는 파츠들이 나오거든요. 각기 다른 지름을 매끈하게 이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지름을 변경을 할수 있는 이런 파츠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 먹는 게 작업의 핵심이 있겠죠. 각각의 작업 환경이 다 다르고 사용하는 호스의 파이도 다 다르고 하니까 정형화된 그런 사이즈는 없어요. 본인이 작업하는 환경에서 지름을 찾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커플링을 할수 있는 이런 파츠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작업해야 될게 사이클론 파츠와 집진통 뚜껑에 공기가 새지 않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닿는 곳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표면이 이렇게 좀 거친 부분들은 칼로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흔히들 실리콘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집진통 뚜껑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저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해서 글루건으로 단단하게 붙였어요. 자, 그럼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집진기 파츠들 설치에 앞서가지고 카트에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으로요.
이야, 드디어 색칠 끝. 아파트 칠하시는 아저씨들 이제부터 존경할 겁니다. 엄청 빡시네요. 그러면은 집진기를 설치를 하러 출발. 오, 블랙으로 칠을 하고 나니까 오, 간지나네요. 오, 폼납니다. 멋있어요. 못 쓰는 배목이었는데 쓸만한 물건으로 탄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다가 집진기 파츠들을 얹어서 작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을 부착한 뚜껑을 집진통에 꽉 닫아 두겠습니다. 뚜껑에 고무 실링이 되어 있어서 닫았을 때 공기가 절대로 새면 안 돼요. 진공을 빨아들일 방향을 보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뚫어 가겠습니다. 먼지를 빨아들일 플렉서블 호스를 연결을 해서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반도로 밀봉을 시켜줍니다. 스테인리스 반도로 꽉 조였기 때문에 공기가 새지 않아요. 지금은 진공청소기 라인을 여기 상단에 보이는 호출구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호스 구경에 맞는 레듀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구경을 맞춰 묶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고무 호스를 잘라 가지고 따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약간 큰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없어 가지고 맞춰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자, 호스 라인은 지금 다 연결을 했어요. 공기가 새지 않도록 기밀성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작동을 해서 시험 영상을 또 따로 남기겠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작동을 하니까 통 안에 진공 상태로 공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진공 상태로 약간 부풀어져 있던 통이 압착되는 소리인데 깜짝 놀랐네요. 시험적으로 가동을 해봤는데 이렇게 흡착은 진공은 흡착이 잘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자, 진공이 생기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집진이 된다는 건데, 톱밥 가루를 좀 널브러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집진이 되는 영상을 따로 테스트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폐목을 이용해서 카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집진기 제작을 완료했어요. 이 호스라든가 이런 거는 너덜거리지 않도록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붙들어 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원하던 집진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예빌이었습니다.